저 MR을 타고 온 동네를 누비신다. 그 메고 와 이거. 그 메고 오시라고. 네. 우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들고 갈게. 그 메고 호미 갖고 오라고 메고. 그래 알았어. 네. 추석을 앞두고 올해 벌초도 직접 나선 할아버지. 안무가 오세요? 아니. 누구 어머니가 깎았으니까니? 이것도 내가 깎은 것인데 여기도. 여기 족발이야. 산소로 올라가는 길목도 말끔히 정리해 두셨다. 가파른 산길을 지팡이도 없이 오르는 할아버지. 공손한 인사부터 올린다. 에이, 그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버지도 먼데 안 있어. 여기서 조금 아니 2km 되나? 멀리 안 계세요. 어느덧 100세를 바라보는 아들. 돌아가신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어릴 적을 떠올리고 계신지 모른다. 사람이 산 사람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는데 돌아가신 양반도 물론 털을 깎아줘서 걸어가면은 깨끗하면은 참 죽은 혼신이 있다면은 좋아할 것 아니에요? 목욕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나들이하러 나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무거운 예초기를 등에 지고 올해도 부모님 묘를 손수 돌본다. 그런데 날이 굳다. 할아버지! 비와요, 비! 바로 나가야 돼, 그냥! 상준 씨가 아버지를 따라 벌초를 다닌 지도 수십 년. 내려놔, 내려. 진짜 너무 어려워. 우산 놓고 내려. 아들이 곁에 있어 수월하게 맞췄다. 46 아들이 올리는 지극정성.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아이, 뭐 언제 지운다고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야. 해마다 해야지. 우리 평생이 놓여야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이 막을 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백발의 아들은 내년에도 이 길을 또 오를 거다. 고향집 변함없는 풍경. 줄인다 줄인다 하면서도 부모님의 밭은 자식들 줄 거로만 알차게 채워져 있다. 그전에는 엄마가 다 해놨어. 목을. 이건 누구 거라 누구 거라 다.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으니까 다 해놓고 이제 나더러 이제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러지. 나눠서 해서
누구 줘라 이렇게 다 해놔. 해놓고 이제